오랜만. 오랜만. God, stop. God, stop. 이거 소리 어떻게 끄냐, 이거. 시끄럽네, 좀. Good. 안녕. Hey, back. 안녕. It's been a long time. Been really busy working on my next single and my solo concert as well. 카프카 노래 너무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카프카. 예. 카프카 좋죠. 근데 난 새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새로 이제 던지는 거지. 이제 카프카 새로운 신버전이 나왔어요. 신버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단콘 때. 할 거고 그거는 음원으로도 내고 싶다. 진짜 신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이번 때는 그 뭐냐 단콘 김해에서 해요. 김해에서 그 이번에 세트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5월 25일 누리콘 이번 주구나. 자, 이번에 한 21, 두 곡? 막 연달아 이어지는 거 따지고 하면 한 21, 두 곡 정도 할 것 같아요. 21, 두 곡 정도 할 거고 김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고요. 5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김해 사시는 분들은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월 1일인가 2일인가 그 레인보우 페스티벌에 서고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도 한 14곡 정도를 할 것 같아요. 백예린 씨 다음으로 공연을 하고 백예린 씨 다음으로 한 50분 정도를 할 거예요. 50분 정도를 하면 그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등등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레인보우 페스티벌 꽤 오래예요. 그때 한 50분 하니까 예. 와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예린씨 공연도 많이 봐줘요. 백예린씨 공연이야 뭐 내가 굳이 보라고 안해도 당연히 보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예. 그리고 6월 14일 원주로 또 공연 가는데 6월 14일에 원주로 또 공연 가고 그리고 또 기타 등등. 근데 요즘 관심사는 공연보다 약간 폐관 수련에 가까워서 아 진짜 삼집 목숨 걸고 있어. 진짜 다른 목숨이 아니고 이거는 삼집은 진짜 내가 20대에 뽑아낼 수 있는 최선으로 마지막으로 뽑고 20대를 끝낼 거야. 난 진짜 그게 그거라서 삼집은 정말 완성도가 내가 장담하는데 20대에 나올 수 있는 완성도가 아니다. 혼자 다 하는 사람 중에는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내 3집이 나오면 혼자 다 하는 사람 중에 20대의 나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뭐지? 아무튼 그거잖아. 그 뭐지? 6월 10일 날 그게 나오고 6월 10일 날 또 싱글이 나오고 6월 10일 날 싱글이 나와요. 6월 10일 날이니까 그거 날짜 마킹 해두고 주변 사람한테 많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주는 무슨 공연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원주는 그냥 행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피처링 한 거 곧 나와야 되는데 얘기가 없냐 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서삼 숨을 쉬냐고. 그럼 숨을 쉬죠. 안녕하세요. 열일도 열일인데 난 지금 내공을 쌓아야 돼. 난 지금 진짜 30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3집은 무슨 컨셉이냐고요. 3집은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내가 확실히 장담하는 거는 혼자 다 하는 사람 중에 20대에 낼 수 있는 음반 치고 나 넘어서는 사람은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각오는 있는 채로 제작을 한 앨범이고
음원도 지금 꾸준히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곡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곡수를 좀 많이 줄여서 원래는 30곡 낼라 그랬는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서 남은 그 절반 정도는 내가 천천히 풀려고 합니다. 네. 3집부터는 그리고 사실 뭐 굳이 따라 부르고 이러지 않아도 듣기에 아주 좋을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30곡을 원래 내려고 했는데 30곡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30곡은 지금 내가 30곡 정도의 영화로 따지면 6시간짜리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 나는 아직 그 정도 내공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곡도 원래 17분짜리를 하나 썼었는데 17분짜리도 이게 라이브에서나 해야지 안 되겠어. 음원으로 들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듣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슈퍼밴드 안 봐요.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다른 걸 잘 못하고 있어요. 요즘 거의 그것밖에 없어. 30곡은 30살에 하라고. 아니 아니야, 30되면 더 이제 나아갈 길이 보여가지고 30부터는 이제 그냥 재미있게 음악 하려고 해. 진짜 20대 동안은 너무 그랬어. 20대 동안은 되게 너무 쫓기면서 음악했고 막 와 잘해야지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만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마음 편히 먹고 싶은 단계입니다. 마음 편히 먹고 지금은 나 세트리스트 정리 중. 이번에 세트리스트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조명까지 좀 빡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5월 25일. 근데 아무튼 5월 25일, 이번주 토요일이죠. 이번주 토요일에 그거를 해요. 그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누리콘이라는 거 하니까 와가지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공연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와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좋아요. 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30대 때는 사진이랑 비디오도 형이 손대봐요. 아니? 난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내 20대 내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그런 거에 1도 관심 없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런 거에 1도 관심이 없고 별로 생각이 없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애써서 멋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애써서 꾸미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알바 아니고 그런 거 그냥 재밌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멋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멋있지. 막 그런 게 진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막 누가 멋있네 누가 멋없네 이거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랜덤 그냥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고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또 뭐였지? 10월에 3집 나와요. 맞아. 10월에 3집 나와요. 10월에 3집이 나오고, 그거는 뭐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 나 그래도 20대 잘 보냈다 하고 느끼게끔 뽑을 거고. 굉장히. 음악의 영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자학에서 나와요. 진짜 이거 자학이야, 이거는. 음악이 아니고, 이건. 네, 진짜 거의 한 10년을 자학을 하면서 음악을 하니까 이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즐기는 법을 좀 알았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피처링 짐 없어요. 나는 피처링 안 해요, 정규에 이제. 근데 20대 해보고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지?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피처링을 넣으면 막 좋아.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나한테 포커스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왕 혼자 시작한 거 혼자 그냥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제일 의미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서 한동안은 그래서 혼자 다 하고 앞으로 내 정규에 피처링이 들어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막혼
당연히 준비하고 있죠. 네, 20대 막혼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에 살 거고 그리고 꽤 큰 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막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밀이라 그냥 준비하고 있다 정도만 그러면 됩니다. 12월 31일에는 안 합니다. 12월 31일에는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내 멘탈을 붙잡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때 단콘 때 오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스포일 게 뭐가 있어. 그 뭐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아, 어딨냐? 기억이 안 나네. 블루스퀘어 참 좋다고. 근데 아직 블루스퀘어 그 캐파가 안 나와. 내가 블루스퀘어는 캐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캐파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이발 안 했어요. 머리 그대로는 블루스퀘어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아무튼 꽤 큰 데서 할 거예요. 아우, 서강대 메리올 진짜 크지.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내가?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퀀서. 시퀀서 뭐 쓰냐고요? 프로툴이랑 그 다음에 스튜디오 원 써요. 프로툴이랑 스튜디오 원 쓰고 있고. 아, 진짜. 아무튼 좋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그냥 진짜 좀 오늘은 쉬고 싶다. 멜로도 97도 좋아 좋아. 계속 좋습니다. 컴퓨터 킬 때 이상하게 근데 컴퓨터 쓸 때 불 켜고 하면 되게 약간 답답하던데. 그렇지 않아? 컴퓨터 쓸 때는 뭔가 약간 불 끄는 게 더 좋아. 아니면 야외 루프탑 추위에 떨어지고. 평택시 레인보우 페스티벌 간다고요?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컴퓨터 키는데 바깥이 주변까지 밝으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집중이 잘 안 돼. 온전히 모니터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온전히 내가 켜놓은 이 스티키와 메모장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난시 파 건다고요? 미안해요. 내 눈은 애초에 오래전에 맛이 갔습니다. 오래전에 맛이 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단콘이라고 해야 되나? 김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그걸 합니다. 잠깐만 하는 게 예매요? 예매는 김해 그 문화예술의 전당 그 사이트에서 하면 돼요. 인터파크에도 있대요. 인터파크에 서사무일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검색해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요즘 무슨 음악 듣냐고요? 요즘 뭐 딱히 뭐가 없나요? 그대 곡 떼창하고 싶어요? 아니야, 굳이 그냥 이제 편하게 들어줘. 진짜 내가 좀 다른 류의 깨달음을 얻었어. 다른 류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이번 콘서트 분위기 어떻게 만들지 궁금해요.
이번 콘서트 분위기 어떻게 만들지? 이번 콘서트 분위기는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본다? 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인생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더 빡세게 나가야겠다 하고, 이거는 나를 위한 랜드마크지 사실. 네. 와서 보는 거는 덤이고, 그렇지 않아요? 좋아. 오. 그나저나 쪼커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쪼커 보고 싶은데. 25일 이번 주 토요일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 더 중요한 건 그날 새벽에도 연습이 있다는 거지. 좋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 닮았다는 게 뭐예요? 사멜의 2019년 목표는 3집이지. 난 지금 3집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많아요. 네. 지금 예매해도 티켓 당연히 있죠. 자리가 거기가 얼마나 넓은데. 아무리 진짜 많을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핑크스 고양이를 쳐봐야겠다. 스핑크스 고양이. 그죠? 오우씨, 귀엽다. 오, 짱 귀엽다. 미쳤네. 왜 이렇게 귀여운 게 있어? 와, 으아, 이렇게 귀엽다고? 진짜 미쳤다, 진짜. 그니까 아주 매력적인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핑크스 고양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고양이와 친구가 되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가 되실 분들은, 그러면 그건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미치게 귀엽다, 진짜. 이렇게 세상에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 난 그거 되게 좋던데. 그 이름 뭐지? 그 뭐냐? 그거 이름 뭐지? 그 쥐. 아씨, 나 진짜 왜 자꾸 까먹냐.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망했다. 아무튼 난 쥐가 좋아요, 쥐가. 쥐를 가지고 싶다. 쥐. 아, 너무 귀엽다, 쥐. 난 쥐가 너무 좋다, 진짜. 나 쥐다, 쥐. 너무 귀엽다, 진짜. 아니, 햄스터 말고 꼬리 긴 아예 그냥 하수도 쥐. 너무 귀여워. 하수도 쥐 키우고 싶다. 그거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수도 쥐랑 같이 교감하는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만큼 쥐랑 같이 교감하는 거예요, 세상을. 고양이와 쥐지, 그치? 어디까지 새냐, 아무튼. 쥐를 어떻게 분양받아, 이거를. 하수도 사는 쥐를 갖다가 내가 잡아올 수도 없고, 이거를 진짜. 하수도 트랩까지 있네, 아주. 저기 어디 하수도 가서 잡아오라고. 놉, 하수도 안 돼. 아, 진짜 빨리 3집 내고 싶다. 3집까지 나오면 딱 올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보자. 진짜 3집까지만 내고, 단고원하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오고 연말 진짜 그냥 조용히 편하게 보내고 싶다, 진짜. 아, 쥐덫 필요 없어. 쥐덫 필요 없어. 아무튼 하수도에 사는 쥐도 사실 누군가의 친구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친구가 될 거 내가 친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지. 네. 내가 친구가 되면 그 쥐는 아마 평생 즐겁고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고 살 거야. 그런 거지. 끝나면 여행 거고, 그치? 여행 가야지, 끝나면. 여행도 여행이고, 그냥 잠깐 사라지고 싶어. 진짜. 쥐, 길쥐도 자세히 보면, 그래, 알잖아, 저거 귀엽잖아. 그러니까 난 항상 그 상상을 함. 쥐랑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상상을 해요. 쥐 너무 좋아, 쥐. 쥐도 좋고, 그리고, 아, 메뚜기도 너무 귀여운데. 메뚜기. 메뚜기도 귀엽고. 아니야, 쥐로 태어났으면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쥐로 태어났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길쥐를 본 게 많이 없어. 나 몇 번 못 봤어, 나. 길쥐를. 근데 길쥐를 볼 때마다 매번 이제 이렇게 그걸 당하지, 심쿵. 허아!
개귀여워 이러면서. 아 근데 꼬리 부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귀엽지? 그리고 깨끗한 하수도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같이 그러면 고양이, 아 고양이래, 쥐로 태어납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확실히 딴 데 꽂혀 있어. 개미는 키워봤는데 개미는 오래 못 버텨요, 집에서 키우면. 본인이 생각하는 아티스트의 이상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재밌게 음악 하는 게 이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사람 만족시키려고만 하면 그게 한두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음. 네. 홍콩 분들 안 고요방에 커멍커멍 하세요. 우리 고양이 쥐 둘 다 사랑해. 남들이 징그러워하는 부분. 거북이도 아 거북이 안 키워봤구나. 거북이를 키워봐야겠네. 거북이는 좀 나중에 키워야겠다. 그 사막 거북이 같은 거 분양 받아와가지고. 심지어 사막 거북이 다 크면 1m 넘는다고 하던데, 그거는 진짜 마당이 있는 집을 일단, 아 마당이 있어야 돼. 뭘 하든 마당이 필요해. 개를 키울래도 마당이 필요하고, 거북이를 키울래도 마당이 필요하고. 심지어 고요가 뛰어다닐래도 마저 좀 넓은 실내가 필요하지. 밖에 놔두면 아마 날아가서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바퀴벌레는 극혐. 바퀴벌레 진짜 극혐. 바퀴벌레는 안 돼요. 바퀴벌레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바퀴벌레만큼은 내가, 다른 벌레들은 다 이제 친구하자라고 하겠는데 바퀴벌레만큼은 내가 용납이 안 되겠어 이건. 아 나 그 와중에 바퀴벌레를 왜 친 거야. 아 진짜 극혐. 야 극혐. 소라게 너무 귀엽지. 소라게는, 소라게 너무 귀엽지. 소라게는, 소라게 어딨냐. 아 근데 좀 무섭다. 소라게는 좀 무섭다.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아, 안 본 눈 삽니다. 아씨 미안해 소라야. 내가 아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걸 갖다 치게 만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지네 극혐. 근데 지네가 있는 데는 좋은 데래요. 지네는 깨끗한 데만 간대잖아. 지네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나쁜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유튜브랑 네이버랑 막 다 쳐가고 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참아, 내가 이건 못 보겠다. 너랑 나랑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야. 이 소라 친구랑은 빨리 다른 거 보고 싶어요. 다른 거. 아 미치겠네 이거. 토끼 옛날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짜 덤탱이로 키우시던 때. 토끼 귀엽지. 토끼 귀여워. 토끼, 어, 하프만한 사진 있어. 사랑스럽다. 이빨이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앞니만 저렇게 두 개? 크, 역시 귀여운 동물은 하프만 해도 귀엽군.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동물들이야. 아, 풀 먹는 토끼 사진도 있어. 크, 겁나 귀여워. 좋아. 부사가 토끼입니다. 어딜 봐서 토끼예요. 이게 토끼 안 같이 보이는데. 담비가 뭐야? 담비? 담비 봐봐야겠다. 담비. 아, 페릿 말하는 거야? 이거 페럿이잖아. 페럿 좋지. 어릴 때 페럿도 잠깐 키웠었어요. 하품해도 귀엽다고? 아니? 사람은 하품하면 안 귀여워. 사람은 하품하면 졸린갑다 그럼 빨리 들어가서 자라 라고 하고 싶어. 생일이라고 축하해. 8월 5일이 생일이 아니야? K0805인데? 8월 5일이 아니구나. 피카츄 실사 친칠라 말하는 거겠지. 친칠라 보자. 으아 근데 얘는 좀 내 타입 아니야. 난 이런 건 좀 싫어. 고양이 하품 잘 모르겠고. 내가 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프렌치 불독이 그네 타고서 앞에 보면서 배 쓰다듬고 있는 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면 진짜 토우씨 핵교. 피카츄 영화 겁나 재밌게 봤어요. 아 피카츄 봤지.
그거 약간 스토리는 막장인데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기는 뭐가 있어. 응. 어딨냐. 살면서 진짜 후회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아, 내가 후회하는 게 진짜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 한 번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언젠간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고 싶을 때 난 이제 그냥 즉각 해버려요. 그냥 그거? 내가 그때 즉각 안 하고 미뤄뒀던 거 하고 싶던 거를? 어차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최소한의 내가 져야 되는 책임만 다 지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함. 데드풀 목소리 겁나 좋아, 진짜. 데드풀 목소리가 짱이야. 피카츄가 짱이지. 피카츄가 핵잼이야.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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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를 치니까 피카츄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자꾸 피카츄 만화 2D 캐릭터만 나오네, 이거. 토요일 공연 근데 1시간인데 더 하게요? 토요일 공연이 무슨 1시간이야? 토요일 공연 러닝타임 거의 놔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일 텐데. 레인보우 페스티벌 때 어떤 셋이냐고요? 레인보우 페스티벌 셋이 공유해줄까요 지금? 아니다! 그냥 그날 와서 들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이상하죠? 날씨 극혐이지? 날씨 극혐이에요 오늘. 포켓몬고 녹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포켓몬고는 정말 흥미롭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뭔가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아 난 그런 거 못하겠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나의 포켓볼을 받아라 이게 잘 안돼. 난 마이크로 컨트롤이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는 너무 좋지. 오늘 날씨는 좋은데 요즘 날씨가 진짜 좀 그래. 그래서 파란 필터 끼고 봐야 돼요 오늘은. 파란 필터 끼니까 완전 한 6배 정도? 네. 한 6배 정도? 나 무슨 게임 하냐고요? 나 디아블로 2밖에 안 해요 할 때는. 근데 요즘 그 디아블로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못 켰어 지금. 3집 끝나고 한다 디아블로는. 3집 딱 발매되는 날에 24시간 동안 게임할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춥다가 덥다가 좋죠. 일교차 심한 건 너무 좋은데 일교차 심한 거는 좋지만 그래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 날씨가 정말 날씨가 요즘은 밤이 더 예뻐. 어떻게 보면 난 낮이 좋은데 낮이 얼마나 예뻐요 솔직히. 낮에 보는 하늘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낮에 어릴 때 하늘 보고 있으면 구름 계속 빤히 보고 있으면 지구가 돌아가는 게 막 느껴지잖아. 그거 보는 맛이 진짜 쏠쏠했는데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지. 진짜 그게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진짜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세대도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한 하늘 한국에서 못 볼까봐 그게 더 걱정임. 오늘 하늘도 좋았는데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1년 중에 이런 하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냐. 그 흔하지가 않잖아 이제.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야. 옛날만 해도 뭔가 아 오늘은 맑다, 오늘은 너무 기분 좋다, 오늘은 되게 청명하다라고 확실히 느꼈는데. 그니까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움. 아무튼 그게 좀 다같이 맑은 하늘 보고 싶은데 뭔가 애쓰지 않아도 좋은 날씨만 계속 됐으면 좋겠음. 자꾸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또 막 뭐 하고 점점 더러워지기밖에 더 하나 싶기도 하고. 환경보호는 좋습니다. 네 환경보호 너무 좋습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항상 중요하죠. 쓰레기 아무 때나 안 버려도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미먼만 없어도 다행. 그쵸 그쵸. 미세먼지가 제일 문제죠. 미세먼지. 먼지를 쳐보자. 미세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라디오 때는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정화식물이 있어요. 미세먼지 정화식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집에 놔둬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몇 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소개를 하면 이제 쉬운 거 위주로 가면 나한송이라는 게 있고 나한송 그리고 이런 게 있네. 드라세나 자바라는 식물이 있네. 근데 이거는 좀 중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대요. 그리고 드라세나 드라코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구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 근데 나한송 같은 거는 구하기 쉬운가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늬 벤자민 고무나무 뭐 이런 건 솔직히 일반 가정에 못 키우지. 이런 거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키워. 그쵸. 근데 인터넷에 생각보다 싼 거 많이 파네. 미세먼지 잡는 기특한 식물 막 이런 거. 어? 이것도 있다. 아레카야자. 이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사에서도 쓴다는 거던데. 아레카자나야.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 맞아. 평균가가 한 12만원 정도 되네. 나쁘지 않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귀엽다. 조그만한 거 아니고 이거 아레카야잖아. 이건 엄청 큰 건데. 이건 거의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개업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오 이거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놓고 싶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키우다가 죽으면 내 죄책감이 엄청나겠지. 그러면 내가 또 사과를 하겠지. 그래서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식물은 진짜 너무 관리를 더 두세 배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생생정보통. 그쵸. 라이브킨 유지 없죠. 항상 그거예요. 항상 유지는 있지만 서사무엘은 라이브 켜면 유지를 한 3분만 얘기한다. 그리고 남은 57분은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간다.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그렇다. 아무튼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키우던 식물 죽었는데 죄책감 쩔었다. 그쵸. 키우던 식물이 죽으면 진짜 죄책감 쩔어요. 아 나는 근데 진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내가 예전에 미스터 요고라는 이제 선인장을 키우고 있었는데 선인장을 키우다가 친구가 작업실에 왔다가 그 화분을 깨트리면서 애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시 얼른 주워서 다른 화분에 옮겨 담았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뒤로는 웬만하면 안 키워야겠다. 그래서 선인장도 앵간하면 안 키워야겠다. 야, 그냥 요거 아니에요. 미스터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날 가면 걔랑 말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것 또한 다 옛말이니라.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식물과의 끈이 없다 하는 거지. 그리고 요요가 누구야? 고요. 고요는 너무 잘 키우고 있죠. 요요는 상추 키워도 재밌다고요? 상추는 아니야. 그러니까 식물 안 키울 거야. 상추도 이게 결국에 심지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상추는 내가 내 손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운 걸 내가 씹어 먹어야 되잖아. 난 그게 너무 싫다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애초에 키웠으면 그러면 같이 자라야지. 같이 자라고 같이 죽어야죠. 근데 내 씹어 먹어야 된다는 그게 답답한 거지. 거봐, 토마토 이런 것도 먹어야 되잖아. 왜 내가 애써서 키운 내 자식 같은 존재들을 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냐 이건 거야. 네. 애초에 식용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 네. 그래서 무조건 식용이 아니어야 돼 일단. 이거는 나는 먹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먹을 수 없어. 아 진짜. 아 그 요요 그거는 너무 잘 있지. 그건 나는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옛날에 원래 앵무새 하나 더 데려오려고 그랬거든요. 앵무새 하나 더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걔한테 항상 생각하던 게 얘는 요요다 약간 이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머리털이 왜 자라? 얼굴 화분에서, 화분에서 머리털이 왜 자라요 도대체? 화분에서 머리털이 자라는 그런, 나 요즘 진짜 내가 완전 세상이 정말 희한하다 싶었던 게, 이렇게 가만히 도로 가다 보면 뭘 보냐면, 반대편 차선에서 되게 희한한 차들이 한 대씩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차냐면, 차 헤드라이트에 눈썹이 달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차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눈썹이 한 여섯 가닥 정도가 달려서 밖으로 막 뻗어나가는데, 보고 있으면, 와, 진짜, 헤드라이트도 미세먼지를 걸러주나? 막 진짜 궁금해 그 용도가. 그래서 막 물어보고 싶어요 막. 근데 아무튼 되게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머리를 왜 잘라줘 도대체? 화분에서 머리카락이 왜 난다는 거야? 나는 그거 나는 용납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아 징그러워. 아니 예전에 그거 있었어. 예전에 무슨 웹툰 중에 그거 있었는데 무슨 뭐 생각도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누가 보려서 봤다가 진짜 이게 뭐냐면 차에다가 무슨 왁스를 발라주잖아요. 차에다 왁스를 발라주면 그 차에서 털이 나. 근데 그게 그 웹툰의 한 화의 총 포인트야. 이게 너무 어렸을 때 공룡화를 왜 키워요? 그 쥐는 당연히 살아 움직이는 게 당연한 존재예요. 네. 쥐는 살아 있는 게 당연한 존재인 게 맞는데, 근데 화분에서 털이 난다는 거는 내 상식을 갖다 한참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날 거면 쥐한테 나는 털이 나한테는 한 5억 배 더 좋다 하는 겁니다. 네. 화분에서 털이 나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우 소름돋아 씨. 아니 애초에 화분이 그 벽돌에서 털이 왜 나. 아이, 다른 소리 합시다. 우리 다른 얘기. 아 잔디라고. 잔디. 잔디가 화분에서 난다고? 당연히 화분에서 나지. 아 머리 모양에서.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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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나 진짜 소름 돋으려고 그래. 하지 마. 진짜 이상한 그거 하지 마. 아, 나 진짜 소름 돋아. 우리 막 그런 거 내가 잠깐만. 소름 돋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 다른 거 봐야겠다. 그 다육이 봐야겠다. 다육이. 다육이. 스투키비니 화분 신세 베리아 실내공 국민 다육이 뭐 뭐야 이게. 안 봐. 됐어. 아. 그래요. 좋은 밤이에요. 근데 그대는 생각보다 좀 늦게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곧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산책하다 도룡뇽 봤다고? 아니 뒤에 누구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면 애초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귀신 같은 거 뭔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어.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있으면 뭐 나한테 뭐 해코지 하게 하겠어. 쥐는 귀여워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예. 그래서 다육이를 보고서 눈을 정화해야겠어요. 다육이 너무 귀엽다. 아파트에서 학 같은 새 봤다고. 그 두루미요. 두루미. 예. 두루미입니다. 나도 작업실 앞에 나가면 항상 두루미가 개천에서 물고기 먹고 있어요. 두루미라는 두루미가 맞나? 근데 두루미겠지, 그치? 두루미 맞네. 시베리아 흰두루미라고 하네. 쥐가 머리카락 있는 건 너무 좋지. 그쵸? 신기해서 찍었는데 새가 물고기 먹었다고 너무 좋지. 아.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나는 그리고 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나 진짜 그거를 되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 내 지나가다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가자미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자미만은 안 파셔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가자미만은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 가자미 사올 뻔했어요. 근데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것 같아. 뭔가 정신적으로 교감이 가능한 거면 다 좋아. 만약에 귀신도 교감이 가능하면 뭐 좋겠지. 근데 뭐 교감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내 뒤에는 아마 있어도 조상신이 있겠지. 뭐 이상한 잡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들 뭔가 다 그게 있을 거예요. 다 그게 있을 거고. 대혼돈의 취향. 그쵸. 그러니까 난 별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자미랑 교감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자미를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아니 굳이 안 쓰다듬어도 돼요. 굳이 안 쓰다듬어도 되고, 그냥 가자미같이, 가자미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적어도 그게 되기 때문에, 교감이 되기 때문에. 마리모 막 이런 건 교감 안 되잖아. 뭐 얘네가 기분 좋으면 둥 떠오른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마리모는 이거는 답이 없어. 도대체 난 이거를 옛날에 애완용 돌이 나왔을 때만큼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물론 존중은 하죠. 그리고 봤을 때 예쁜 거 다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진짜 마리모는 이거는 정말 들고 있으면 와 현대인이 정말 외롭구나 라고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 특히 그 애완돌. 시몽키 한번 봐봐야겠다. 시몽키 귀엽다. 달팽이 키웠었어요. 시몽키. 어디 보자. 애완용 새우는 안 키워봤네. 시몽키가 뭐야? 바다새우. 시몽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줄게요. 시몽키는 바다새우의 일종입니다. 1960년 미국의 해롤드 박사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바다새우의 상태를 밝히고 이종 교배를 거쳐 하이브리드 슈퍼 시몽키를 개발했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뮤턴트네. 이거는 혼종이었네. 이거 완전 혼종이네요. 이거는 시몽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교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교감이 안 됩니다. 얘랑은 내가 눈이 안 보이잖아. 난 눈을 좀 마주칠 수 있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이브리드 슈퍼 시몽키래요. 그냥 시몽키가 아니고. 이게 개량품 종입니다. 하이브리드 슈퍼 시몽키가 맞는 말이래요. 진짜 참 세상에 별거 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시몽키를 다이소에서 팔아. 다이소가 이제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녹아들까 진짜 궁금하다. 나중에 되면 다이소에서 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금붕어 너무 교감되죠. 금붕어 진짜 교감돼. 김해 단콘 티켓 오픈은 한참 전부터 했었죠. 근데 뭔가 그게 없이 그냥 나는 기약 없이 그냥 올 사람은 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아무튼 다이소는 진짜 다이소는 짱이야. 다이소는 진짜 행복한 곳이야. 시몽키 모르겠다. 시몽키는 잘 모르겠고. 토끼 좋죠. 토끼도 좋고 모두 좋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야. 아 선인장 좋다. 선인장도 좋고. 근데 아무튼 가자미가 생각보다 좀 그랬어요. 가자미 선생님. 그래 내가 아까 봤는데 하이브리드 슈퍼 시몽키 이후로 내가 아까 쥐치를 봤는데 쥐치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쥐치 이름이 되게 귀여워. 쥐치. 근데 문제는 얘네 운명은 쥐포. 아씨 짜증나. 왜 뭔가 약간 귀여운 건 다 먹는 거냐고. 왜 이런 거 싫어. 나는 쥐포가 싫어요. 쥐포 안 먹을 거야. 쥐포 안 먹어, 씨. 그러면서 쥐포를 검색하고 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자미 선생님, 네. 가자미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쥐포가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69위야.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게 나 말고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G4를 검색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G4를.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왜 G4를 지금 이 시간에 검색을 하고 있는 거지? 새벽 1시에? 진짜 이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흐름이 생각보다 비슷한 거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아니 쥐포를 갖다 이 시간이 쥐포 땡기는 시간이라고? 쥐포. 아휴. 어디 보자. 쥐포. 쥐포. 한시면 일반적으로 쥐포 검색한다고요? 갑자기 확 땡긴다고? 그래, 교감은 쥐포랑 해야지. 쥐치랑. 쥐치랑 쥐포랑 같이 교감하는 게 맛이지. 네. 쥐포의 캔맥? 안타깝지만 캔맥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맥주지. 난 맥주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나름 그거잖아. 나름 탄산도 있고 시원하고 별 생각도 없고. 근데 진짜 신기하다. 69위라고 쥐포가 진짜. 아 이게 농수 축산물 쇼핑 검색어에서구만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쥐포가 급상승이고 그리고 초당 옥수수가 현재 1위고 2위가 닭가슴살 그리고 3위가 생파슬리 4위가 쌀 10kg 그리고 5위가 오희숙 전통 부각 그리고 6위가 사세 버팔로 윙 7위 고구마 8위가 참외 9위가 반찬 오 이건 좀 포괄적이네 반찬은 포괄적이다 10위가 김치 그리고 69위가 쥐포 잘못됐어 아 근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런 그걸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되게 처음 알았네 그리고 심지어 고구마가 실시간 검색어 7위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응. 고구마라고? 고구마를 검색해서 나오는 게 뭔데? 고구마 쿠팡 닭가슴살 감동 쇼핑 랭킹 닭 와 심지어 인터넷에 고구마를 파네? 해남 꿀고구마 3kg에 6,900원이라고? 안돼 근데 고구마는 이렇게 배송할 수가 없다 진짜 고구마는 안되겠다 오희숙 전통 부각은 뭘까? 아 김부각 좋지 김부각도 좋고 그리고 어디 보자. 우리 쌀 10kg을 검색을 하네. 쌀 10kg을 검색을 하는데 2018년 대왕님표 여주쌀을 판매하시네요. 인터넷에는. 다 좋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반찬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알겠네 좀. 새로운 그거다. 간장게장 좋죠.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먹어야 돼. 간장게장을 먹어야 돼. 간장게장을 검색해봐야겠다. 간장게장. 근데 간장게장도 잘못하면 되게 비린내라고 하던데. 간장게장을 주로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 이 사람 썸네일을 잘 짰네. 껍데기 없는 순살 간장게장. 25,900원인데 사람 이렇게 먹고 있는 그걸 갖다 썸네일로 했는데 이게 눈이 가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간장게장은 반찬 삼아 밥을 먹다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밥 한 그릇이 뚝딱 비워진다라고 사전에 써있네? 왜? 사전에 언제부터 주관이 담기기 시작한 거냐? 요즘 세상은 사전에 주관을 담아요? 대단한데? 여기 사전에 간장게장을 밥에 반찬 삼아 먹다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밥 한 그릇이 사라진다 라고 써있어요. 사전에. 참 진짜 대단하다. 요즘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꽃게탕도 재밌겠다. 꽃게탕 한번 해보고 싶다. 꽃게탕 레시피. 아... 꽃게탕 끓이는 법, 레시피와 꽃게 손질법을 봐야겠다. 육수를 사용하긴 하지만 꽃게에서 진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꽃게탕 끓이는 법에 별다른 조미료나 부재료가 많이 필요가 없다.
특히 된장을 넣고 끓이면 게의 비린내가 없어지고 구수한 맛은 배가 되어 궁합이 딱이다. 그래서 레시피가 어딨는데? 레시피를 보여줘봐. 내가 지금부터 레시피를 읽어줄게. 꽃게 두 마리, 새우 다섯 마리, 바지락 한 줌, 무 1.5cm, 양파 2분의 1개,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한 개, 홍고추 한 개, 쑥갓 조금, 멸치 다시마. 왜 하고 있는 건데? 안 해, 씨. 너무 많아. 정신없어. 근데 내 생각에 해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매운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매운탕이 진짜 재밌어. 특히 그때가 제일 그게 좋아. 그거 할 때 비늘 정리할 때가 너무 재밌어. 그게 하고 나면 진짜 쾌감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하면 너무 할 때는 짜증나지. 할 때는 짜증나는데 근데 이렇게 다 진짜 재밌어. 아무튼 비늘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비늘 정리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할 때는 제일 싫은데 하고 나면 제일 재밌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운탕은 재밌다. 매운탕은 재밌고. 사실 튀김류 같은 거가 준비만 다 해놓으면 편한데 튀김은 진짜 준비가 겁나 귀찮아서 그런 건 하기도 싫고. 나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 하고 간만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교감하지. 근데 이게 교감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 한정이에요. 나는 지금 이거 수산시장 직접 가서 나는 공수를 해온단 말이에요, 재료를. 근데 수산시장에 가면 대부분 다 돌아가셨대. 죽어있잖아요. 물고기 선생님들 다 죽어있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건 거야. 맞아, 튀김 끝나고 치우는 게 그 케험이죠. 생선 얘기하니까 옥돔이 먹고 싶다. 옥돔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나는 진짜 이면수 씨가 너무 좋아요. 이면수 씨를 맨 처음 만난 거는 201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면수 선생님은 나는 맨 처음에 물고기인 줄 몰랐을 때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는데 예, 안 되는 것 같아. 이면수 씨는 진짜 이면수 씨를 내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아무튼 그 기억이었는데 내가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먹었을 때는 진짜 너무 맛있어. 예, 보자.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요즘 작업만 해가지고 나 멘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는 게 나쁜 쪽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의식이 지금 마탱이가 가 있어도 좀 이해해줘요. 내가 지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 와중에 왜 이면수를 갖다 검색을 한 거냐. 그래, 뇌가 지금 이래, 흐름이. 장작구이 나오던 급식 시절 있으신 분. 그게 뭐야? 장작구이가 뭐야?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 나보다? 장갑구이가 뭐야? 장갑구이. 이게 뭐야? 저게 족발인가요? 아, 돼지다리가 아니고 저게 타조구나. 그러게요. 이거 어느 세대가 이렇게 학교 급식에 이런 구이를 드시나요? 예. 네. 이거 재밌네. 장갑구이.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가 또 따라 떴단 말이죠, 방금? 하나가 또 따로 떴는데, 뭐가 떴냐면, 갑자기 이게 왜 뜨는 거야? 나 이분 너무 좋아요, 근데. 난 저분 너무 좋아요. 저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오우. 장갑구이를 하는데 이러시네. 근데 진짜 이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짜 사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아, 그냥 멋있는 사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진짜. 너무 멋있어, 다 멋있어.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왜 갑자기 저게 뜨는 거니? 지금 팝업이 하나가 더 뜨면서 갑자기 저 사진이 나왔어요. 네, 서사무엘의리. 그리고 오늘 내가 알았던 새로 안 가수가 한 분이 계시는데 몽니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몽니라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이분들의 음악을 한번 좀 정주행하고 싶어. 편하게. 그리고 음악을 좀 내가 요즘 들어서 다른 관점으로 감상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좀 더 해보고 가르쳐줄게요. 약간 진짜 좋은 방법이야.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걸 알려줄게요. 음악을 들을 때 영화 보는 것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난 요즘은 약간 명상하듯이 음악 듣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그냥 눈 감고 들어. 가사를 들어. 가사가 없으면 그냥 분위기를 들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냥 뭐가 그려지든 그게 그림이든 배경이든 뭐든. 요즘 음태기가 왔다고. 음태기가 왔으면 듣지 마. 그게 해결이요. 근데 이게 진짜 음악을 음악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은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대들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최소한의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본인들의 그냥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그리고 저 누구든 우리가 하는 거는 음악을 만들고 최소한의 방향성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가 시간을 내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대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이제 그 다음에 올 것 같다고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언젠가는 다 질리고 지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기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음악을 소모적으로 듣고 싶진 않으면 음악 틀어놓으면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누우면 누워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들에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정말. 그쵸. 본질은 그쵸. 맞아요. 미디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내가 미디를 지금 12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짝대기 소리는 점점 빠지에 빼고 싶어요. 나는 짝대기 소리가 이제 정이 안 가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1분 44초가 남았습니다. 오늘 그대들 덕분에 내가 요리 재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식물도 얘기를 하고 쥐도 얘기를 하고 뭣도 얘기를 하고 다 좋은데 결론은 뭐였지 결론이? 항상 결론을 잃어버리네. 아 뭐였지? 내가 무슨 얘기를? 아 맞아, 6월 10일에 싱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팍 기대를 해야 돼요. 그대들이 미세먼지 쩌는 날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미세먼지 안에 있는 약간의 긍정 포인트가 이번 싱글의 포인트니까. 6월 10일 싱글 너무 많이 들어주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거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단콘 하니까 와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9초가 남았을 뿐이고 49 월급날 싱글이라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월급날이다. 루비 좋다. 축하해요. 10일 날 월급 좋네. 미세먼지 쩌는 날에 그냥 그 와중에 약간 내적 댄스를 하고 싶으면 들어요. 네. 그러면 귀에 꽂고 있는 동안은 혼자 길 걸으면서 춤출 수 있어, 마음속으로. 춤추고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예. 네. 아무튼, 행복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굿밤 되세요.